가볼게요. 오늘은 이제 무리식과 무리함수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쉬워요. 오케이? 무리식 요만큼 잠깐 배우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 무리함수 요만큼 배우면 됩니다. 근데 잘 봐봐. 무리함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뭐만 해줄 거냐면 그래프 그리는 것만 해줄 거야. 그럼 그래프 그렸어. 일단 봐봐. 얘들아, 잠깐만 봐봐. 무리함수의 기본형 그래프를 그렸어, 만약에. 그럼 거기는 걔를 평행이동 시켜. 그럼 그게 무슨 형? 표준형. 그지? 거기는 걔를 막 전개해. 걔가 뭐가 돼? 일반형. 그지? 됐습니다? 네. 끝.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그래프 그렸어.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려놓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맞아? 네. 다 똑같아. 오늘 하는 얘기 완전 다 똑같습니다. 생긴 게 근데 저걸 좀 역겨운데요? 역겨워요? 별거 없어요. 되게 쉽습니다. 얘는 좀 근데 그래프가 형태가 네 가지나 있어가지고 조금 외울 게 좀 있어. 오케이? 뭔가 되게 똑똑해진 것 같아. 자, 일단은 바로 무리식적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사실 개념 정리할 건 없어요. 그냥 무리식 계산하는 것만 알면 되는데 일단 얘들아, 근호를 봤어. 근호를 봤어. 근호 안에 값이 상수로 주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는 걔가 어떤 그 뭐야 변수 문자로 주어져 있으면 거기는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항상 따라 붙어야겠죠. 왜냐면 지금 나는 뭘 다룰 거냐면 함수를 다룰 거거든. 그지? 근데 함수에서 최종 보스 최종 범위는 어디까지야? 함수에서 최종 범위 수체계 중에서 최종 범위는 사실 복소수까지가 맞는데 함수에서의 최종 범위는 실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소수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 수 없습니다. 너희 교육과정에서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복소수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서 무슨 복소함수라는 따로 다른 뭐 실수평면 이게 실수축 허수축 해가지고 복소평면 이런 게 있었거든. 너희 교육과에서 너무 다행히도 빠졌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함수 생각하면 얘는 무조건 무슨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다 실수가 최고 범위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봐봐 실수값 얘 값이 실수가 되고 싶었어.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면 되겠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2x-1이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소리야. 됐나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얘는 x 더하기 1이 뭐겠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다음에 2-x가 어떻다? 0보다 크다. 그렇지.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분모에 0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얘는 안 되는 거야. 본능적으로 말했네. 됐습니다. 오케이. 요거 연립해서 풀어주고, 요것도 연립해서 풀어주면 답이고요. 여긴 얘도 마찬가지겠죠? x 더하기 2가 뭐가 됐으면 좋겠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지. 4-x는 뭐가 됐으면 좋겠다? 0보다 커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들아, 유리와 못하는 사람 없지, 우리? 없지. 그치? 유리와 못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주연이 좀 못해요. 아 그래? 아 주연이 유리화를 못해요. 저런 어떻게 하면 되지? 자, 일단은 유리화 할 수 있죠 얘들아? 네. 유리화에서 정리해달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근데 사실 봐봐 유리 그러니까 얘의 켤레라고 하는 얘잖아 그지? 네. 얘의 켤레는 얘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두 개 곱하면 끝나. 사실 곱하기로 돼 있는데 유리화를 먼저 하고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다시 이렇게 되는데 얘 유리화를 먼저 하고 얘를 유리화하고 그 다음에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 네. 무슨 말이야? 유리화라는 작업은 언제 하는 거냐면 두 개를 더할 때. 오케이? 두 개 더할 때. 더하거나 뺄 때 하는 거지 곱하거나 나눌 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일 때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럴 땐 유리화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여기는 유리화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그냥 계산하는 거야. 그냥 합차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잖아. 그죠? 그럼 얘 제곱하면 뭐가 돼요? x 더하기 1 되겠죠? 네. 제곱하면 뭐가 됩니다? x. 약분되지 않아요? 얘는? x 이렇게 되겠죠? 네. 답은 x 이렇게. 뭐가 예쁜데? 저 루트 x랑 루트 x랑 뭐? 어? 아니죠. 아니죠. 다음 일로 한번 가볼게요. 일로 한번 가보자. 자 얘는 어떻게 한다고? 유리화한다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1 더하기 x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다음 얘는 두 배에 뭐가 되겠어? 1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다음 요거는 뭐가 될까요? 마찬가지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에다가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분모 똑같잖아. 그지? 분모 얼마야? 마이너스 x죠? 그죠? 마이너스 x를 묶어.
마이너스 x구나. 분해. 자, 이 똑같네요. 그죠? 그럼 요거 두 개 더 하면 되겠다. 요 두 개 더 하니까 요것들 없어지네. 네. 그럼 4가 되겠다. 그지? 네. 됐어? 얘는 x분의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요렇게 보여주면 된다. 네. 아. 쟤는 x 아니에요? 우리. 아, 이거 x네. 플러스 x네. 선생님, 이거 잘못 썼어요. 미안해요. 얘가 플러스 x였어.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벌써 끝났네? 얘들아, 이거 한번 풀어보자. 시간 잠깐 줄게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안 싫어. 짱 싫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무리식 파트는 그냥 쑥 넘어갔어. 그지? 무리식 파트는 끝. 없어. 그냥 그렇게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무리 함수 쪽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무리 함수에서 마찬가지. 기본형 그래프 먼저 차근차근 가봅니다. 무리 함수의 그래프. 아, 이것도 봤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자, 1번. 1번. 무슨 형? 기본형. 그렇지, 기본형. 기본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a의 루트에 b의 x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중에서 제일 쉬운 거 먼저 보자. 제일 쉬운 거. y는 루트 x 먼저 볼게. x 뭐 a랑 b가 다 1이었던 거. 이렇게 된 거. 이거 볼게. 저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 그죠? 일단 정의역이 뭐겠어? 실수 진짜? 0. 아니요. 양수 전체. 양수 0보다 큰 실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의 실수 전체, 그죠? 실수 전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죠? 그리고 봐봐, 루트의 결과는 얘들아. 그러면 여기 양의 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루트의 결과는 무조건 뭐겠어? 양수겠지, 맞아? y 값은 다 양수야. 그러니까 얘 치역도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양수였다는 소리야. 그죠? 실제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봐봐, 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다음 뭐 4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2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루트 2. 3 넣으면 루트 3.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여기에는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얘랑 좀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지. 뭐가 줄어들어? 커지는 속도가. 됐어? 얘랑 좀 비슷한 애가 있지. 좀 반대로 되네. y는 x 제곱이라네. 얘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지. 그렇지? 얘는 어때? 1 넣으면 뭐가 나왔어? 1 나왔어. 2 넣으면 뭐가 나오니? 바로 4 나오지. 아, 커지는 거. 거꾸로 돼 있지. 그지? 그럼 봐봐. 얘랑 얘의 관계를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볼까? 그럼 여기는 얘에다가 x랑 y랑 자리를 바꿔버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y 대 정리해. 양변 제곱해 봤어. 그랬더니 뭐가 됐어? 아... y는 뭐가 됩니다? x제곱. 우와! 무슨 말이야? 우리 함수의 역함수는 뭐였다? 2차 함수였다.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뭐였다? 우리 함수였다. 이런 얘기네. 됐습니다. 일단은 그건 일단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무리 함수는 뭐였다? 2차 함수의 역함수였다. 근데 2차 함수의 역함수가 있을 수 있었어?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반쪽짜리. 그지? 정의역의 범위가 x는 양수일 때만. 요렇게 된 거 있지. 요거의 역함수가 요거 무리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몇을 막 곱해볼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잘 봐봐. 이렇게 x축, 그다음에 y축 해가지고 난 이제부터 뭘 그릴 거냐면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오케이? 잘 봐봐. 여기가 b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네. b가 양수였다면 x도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되지. 네. 맞아요? B가 양수였다면, B가 양수였다면 X도 양수여야 돼. 근데 B가 음수였다면 X도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 B가 결정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정의역이야. B의 부호가 결국 뭘 정의해 주냐면 정의역을 정의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지. 부호가 이게 여기 통째로 이만큼이 모여야 되니까 양수여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B가 양수인 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요만큼은 뭐가 되냐면 B가 음수인 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네. 그리고 A 봐봐 이번엔. A가 양수면 얘의 치역이 뭐겠어?
어차피 루트에서 요만큼 무조건 뭐겠어? 양수일 거거든. 그러니까 A가 양수면 치역이 양수겠죠. 그죠? A가 음수였다면 치역이 음수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만큼 이렇게 된 게 A가 양수인 경우. 또 이렇게 된 게 뭐야? A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래프는 총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 네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나올 거고 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생길 거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총 네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A가 양수일 때, B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려집니다. 누구의 그래프가? 얘의 그래프가. 오케이? 똑같이 얘 생긴 건 똑같이 생겼죠? 여기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음수고 B가 뭔 소리야? A가 양수고 B가 음수였을 때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게 했어? A도 음수고 B도 음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했어? A가 음수, B가 양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 그래프를 봐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 루트 X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얘 그래프를 볼 때 선생님이 이제부터 무슨 얘기할 거냐면 요건 이제 1번 그래프 이렇게 얘기했고 요거 2번 그래프, 그다음 요거 3번 그래프, 그다음 요거 4번 그래프거든. 오케이? 무리함수의 기본형 그래프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있어. 선생님 번호를 붙여놨어. 1, 4분면에 해당하는 게 1번 그래프고 2, 4분면에 해당하는 게 2번이야. 3, 4분면에 해당하는 게 3번, 4, 4분면에 해당하는 게 4번입니다. 평행이동해도 이 방향을 1번이라고 할 거고 저 방향은 2번, 3번, 4번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4분면이랑 상관없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부르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시작하지. 네 개의 그래프는 다 요 점을 기준으로 시작하지. 여기는 얘를 난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기는 얘를 시작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요 시작점은 결국 이차함수 쪽으로 넘어가서 역함수 생각한다면 거기는 걔 꼭지점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무리함수에서는 시작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시작점 말고 꼭지점이라고 부를까? 이거 시작점은 그냥 내가 만든 용어고. 오케이? 꼭지점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꼭지점이라는 건 사실 포물선에서 고기는 걔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지? 그냥 꼭지점이라고 부르자. 꼭지점이라고 부를게. 오케이? 그래서, 모든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디서 시작한다? 꼭지점에서 시작한다.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1번 형태로 그려지거나, 2번 형태로 그려지거나, 3번 형태로 그려지거나, 4번 형태로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이게 몇 번 형태인지 너희가 빠르게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A가 양수, B가 양수, A가 양수, B가 음수, A가 음수, B가 음수, 그 다음에 A가 음수, B가 양수 이렇게 다 외우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야. 그죠? 오케이? 뭘로 판단하는 게 좋을까? 너희들은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냐면 정의역, 치역으로 판단하는 거야. 정의역, 치역. 오케이? 다시 정의역, 치역으로 판단해. 자, 봐봐. 이거 정의역 뭐겠어? 양수. 맞아요? 정의역 양수 이쪽이겠죠, 이쪽? 됐어? 그 다음에 치역 뭐겠어? 음수 이쪽이겠다, 그지? 아,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됐어? 오케이. 또. 우와. 자, 두 번째. Y는 이번엔 뭐 해볼까? 루트 마이너스 2X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니? 정의역이 뭐겠어? 음수 이쪽에 그릴 거야. 지금 치역은? 양수 이렇게 그려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의역 치역 기준으로 1번, 2번, 3번, 4번인지 너희가 그때그때 빠르게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나요? 그럼 여기서 다시 봐봐. 여기는 정의역,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자, 1번 그래프 어떻게 돼? X가 0보다 커 나왔다. 1번 그래프 요거 보고 있는 거야. 치역은 0보다 커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2번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X가 저 그래프 0보다 작거나 같다. Y는 0보다 커 나왔다. 3번 그래프 정의역 뭐가 될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다. 4번 그래프는 X가 커나 같다.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정의역, 치역에 대한 얘기 항상 중요한 얘기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해봤어.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무슨 점? 중요한 점. 점에 대한 관심. 뭘로? 그렇지, 꼭지점.
입국지점에 대한 관심만 보여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끝입니다, 이게. 더 없어. 이게 다야. 알았죠? 그럼 이제부터 이제 뭐 할 차례겠어. 저기는 쟤를 가지고 평행 이동 무슨 형 표준형 이런 얘기 할 거야. 그죠? 2번으로 갑니다. 2번 표준형 어떻게 생기겠니? y는 a 루트 b의 x 마이너스 m의 플러스 n 이렇게 생기겠지. 됐습니다. 저기는 저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그냥 x축방으로 m만큼 y축방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뭐만 바뀌겠다는 소리야? 꼭지점만 뭘로? m, n으로 바뀌겠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이 a의 부호에 따라서 마찬가지 1번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요. 2번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 4번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네. a랑 b의 부호를 따라서 치역이 음수일 때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보라고? 치역이 음수일 때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치역이 음수일 때도 나오고 있잖아 지금. 아니 1번 같은데요. 그치. 얘는 이제 정의역 치역이 뭐가 되겠어? 다시 한번 해볼게. 정의역 치역. 치역해보자. 1번 정의역 뭐가 될까? 엑스가 M보다. M보다. 그래 이거야.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건데.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맞아? 그 A의 X에 보면 요만큼이겠지. 이게 M. 이게 얘가 뭐야? 얘가 M이잖아. M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그냥 X는 M이고 Y는 N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치역은 뭐가 되겠니? Y가 M보다 커 나갔다. 그렇죠. M보다 커 나갔다가 됐죠? 그 다음에 2번은 X가 작거나 같다. 치역은 m보다 커거나. m보다 커거나 같다. 3번은 뭐가 되겠어? m보다 작거나. y는 m보다 작다. 오케이. 4번은 어때? 크거나 같다. y는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의역 치역만 빠르게 판단해 주면 되고 그냥 무슨 점만 여전히 꼭지점만 잘 챙겨 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가 뭐겠어? 표준형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이야. 다 했어. 오케이. 오케이. 그 얘를 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있겠어? 전개. 그죠? 전개하면 뭐가 됩니다? 3번이 됩니다. 3번 뭐가 돼요? 일반형이 됩니다. 근데 얘는 일반형 자체로 뭔가 해석하기보다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반드시 이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는 그 습관만 들여주면 끝나. 오케이?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는 y는 뭐가 되냐면 a 루트 b 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있는 쟤랑 여기 있는 얘랑 차이는 여기 있는 얘가 묶여있냐 안 묶여있냐의 차이밖에 없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에서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얘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그냥 뭘로 바꿔서 표준형을 바꿔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그래프만 너희가 정확하게 잘 그려줄 수 있으면 그래프에 대한 얘기 끝납니다. 오케이? 이제 그래프에 대한 해석들만 해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개념 정리 다 끝났어.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다 끝났단 말이야. 여기서 네 가지의 그래프가 있긴 하지만 어려워요? 쉬워요? 더 쉬워요. 오히려 유리함수보다 더 간단해. 그지? 네 가지에 대한 생각만 해주면 돼. 여긴 대칭성 얘기도 다 필요 없단 말이야. 그냥 저게 다야. 그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 대한 해석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할 거냐면, 역함수 구하기. 오케이? 얘 역함수는 뭐라고 했으니까?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아니, 그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정확한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거기까지 하면 오늘 수업은 다 끝나는 거고, 물이, 함수까지 다 해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내용이 다 끝났어요. 엄청 빨리 끝났잖아요. 그지? 그래서 오늘 경우에서 조금만 더 할 겁니다. 오, 진짜. 사실. 머리 안 나가신만. 됐습니다. 됐습니다. 내일 그럼 어차피 다음 시간에 두 번 할 거야. 이제 우리 수업 시간 두 번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단원 수는 세 단원 남았어. 어차피 하루는 한 번은 해야 돼. 다음에 한 걸로. 아니야 오늘 해. 오 마이 갓. 네 열심히 하자.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하나씩 간단하게 풀어 보면서. 안 되는 거 혹시 있나 확인 좀 해볼게요. 바로 필수 예제 쪽으로 갈게요. 필수 예제 3번으로 가봅시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 얘네들은 다 뭘로 줬네 얘들아? 일반형으로 줬네. 그죠? 일반형으로 줬으니까 무슨 형으로 바꾸면 되겠네? 그렇지.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겠네. 그래서 y는 뭐라고 할까요? 루트 뭐라고 할까? 3의 그렇지.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얘 시작점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겠죠? 그럼 몇 번 그래프니? 이거 양수잖아, 그지? 네. 몇 번 그래프? 1번 그래프.
그럼 여기서 이제 정의역, 치역 보는 거야. 정의역은 뭐겠어?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정의역 찾는 거야. 그냥 외운 대로 가는 게 아니야. 그래프 보면서 해석하는 겁니다. 네. 알았죠? 그럼 얘 치역은 뭐가 되겠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지? 얘는 뭐야? 집합이니까 집합 표기대로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됐죠? 그럼 2번 가볼게. 2번도 그래프 그려보자. 얘도 무슨 형으로 바꿀까 일단? 표준형. 루트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로 묶었어. x 마이너스? 좋아요. 마이너스 1. 그죠? 꼭지점 몇 콤마 몇? 이번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부호랑 얘 부호 보면서 이제 몇 번인지 찾는 거야. 3번이요. 여기는 얘는 지금 보니까? 양수, 음수 양수니까 4. 그렇지. 2번이 되겠죠? 2번 그래프 이렇게 되겠다. 그죠? 됐습니다. 얘가 음수니까, 그죠? x는 이쪽으로 갈 거야, 반대쪽으로. 네. 얘가 양수니까 위쪽으로 갈 거야.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2번 형태 그래. 그럼 얘 정의형 뭐겠어요? 2분의 1보다 커요. 보면서 찾으라고 했어, 양수. 보면서. x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지? 네. 그 다음에 정의형, 치역.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네. 알겠죠, 얘들아? 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또 최대치소 문제 나왔다, 그지? 그 함수의 최대치소 문제인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서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 그려볼게. 무슨 형으로 준 거니까? 일반형으로 준 거니까. 무슨 형으로? 그렇지. 표준형으로 바꿔주세요. 3으로 묶어봤다. x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5. 됐죠? 네. 오케이. 시작 꼭지점. 3분의 2, 마이너스 5. 3분의 2, 마이너스 5. 몇 번 그래프니? 1번 그래프요. 1번 그래프죠. 됐습니다? 네. 오케이. 자, x의 범위가 2부터 어디까지래? x가 2부터 어디까지래? k까지래. k 어딘지 몰라. 대충 찍어봤어요. 이렇게. 네. 괜찮니?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래? 여기까지라는 거잖아. 네. 맞아? 그럼 최대값 줬지? 네. 최대값 얼마? 얘가? 2였다. 그죠? 네. 그럼 최소값은 얘겠죠? 얘가 뭐다? m이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m 구하러 가자. 뭐 넣으면 되겠어? 2요. 2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넣는 게 편하겠니? 여기다 넣는 게 편하겠니? 2예요. 위에 넣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보자. 루트 뭐가 돼요? 2 넣었더니 4요. 4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얼마? 마삼. 얘는 마삼이구나. 됐습니다. 네. 됐니? 네. 오케이. 다음 여기 요거 구하러 가보자. k 넣었어요. 그죠? 루트 뭐가 됩니다? 3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얼마였다? 2였다. 이런 얘기잖아. 넘어갑니다. 루트 3K 마이너스 2가 뭐가 되면서? 7이 되면서. 3K 마이너스 2는 뭐가 되고 싶어요? 49가 되고 싶어요. 그럼 3K는 뭐가 되고 싶나요? 51이 되고 싶어요. 됐습니다. K값은 얼마가 되고 싶어요? 17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되게 쉽죠?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평행이동, 대칭이동 어쩌고 저쩌고 돼 있어. 보자.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가볼까 얘들아? 시키는 대로? 오케이? 자, 여기는 얘 그래프가 있었대. 얘 그래프가 있었대. 얘 그래프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얘 그래프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가고 싶었대. 그죠? 그럼 어떻게 y 대신에 뭐 넣을 거야? y 플러스 2 넣을 거죠? 네. 오케이, y 플러스 2 넣을 거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뭐 넣을 거야? x 플러스 1 넣을 거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네. 정리해보자. y는 뭐가 돼? 다 하고 정리하자. 여기는 얘를 이동한 다음에 뭐 해달랬어? 원점 대칭 해달랬어. 네. 원점 대칭하면 뭐 해달라는 소리니까? 둘 다 마이너스. 그렇지, 둘 다 마이너스. y 대신에니? 아니면 요거 대신에니? y 대신에. 그렇지, y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을 거예요.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에 x 대신에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나요? 네. 오케이. 자, 이제부터 요거 정리하러 가봅시다. 어떻게 돼요? y는으로 가보자, y는. 일단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네. 그럼 얘는 루트 뭐가 돼?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네. 그지?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네. A, B, C 나왔네? 네. 끝입니다. 시키는 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다음으로 가서 없어. 되게 쉬워요. 왜 선생님이 그래프 강조하는 거야?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거는. 그렇죠? 네. 좋아요. 자, 보자. 함수 조기는 제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세 상수 AB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봐봐. 얘 뭘 먼저 볼까? 꼭지점. 그지? 4, 마이너스 2네. 그지? 그럼 누가 봐도 b는 얼마구나? 마이너스를 묶어야죠, 이렇게. 아, 4요. 그죠? 이렇게 된 거지. 맞아요. 얘가 4가 될 거예요. 됐습니다.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뭐. 됐나요? 다시 정리해보자. y는 뭐가 돼요? a의 루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됐어. 그지? 이제 a 하나 남았다. 그죠? 어떻게 x 마이너스 6이 나온 거예요? b야, b, b.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A는 어떻게 구하라고? 뭘 준 걸까? 뭘 준 거야? A 어떻게 구하라고? 0, 그렇지, y 좌표. 0, 2. 2 준 거잖아. 아, 주야. 위가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0, 2. 이렇게.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A값 구하면 끝나겠죠. 네. 그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거 쉽지, 얘들아? 네. 다시, 선생님, 유리함수에서 뭘 강조했지? 유리함수에서? 그렇지. 점근성 강조했고, 점근선의 교점 강조했지. 그다음 뭐 대칭성 강조했지. 그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 딱딱 포인트들로 있단 말이야. 그 포인트들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래프 그리기. 오케이? 그래프 그리기. 다영이가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해. 이거 꼭 그래프 그려야 되나요? 이 질문 되게 많이 해, 다영이가. 그지? 맞아? 거기에 이제 내면에 깔려있는 그 의도는 뭐겠어? 아, 그리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싶지 않을 거야, 처음은.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알았죠? 네. 무리함수에선 중요한 거 뭐밖에 없었어? 꼭지점밖에 없었어, 그죠? 네. 그래서 그래프 그리고. 넘어갑니다. 7번으로 가볼게. 자, 유리함수 그래프랑 무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지금 유리함수 그래프를 해석해서 무리함수에 적용시켜주세요. 이런 얘기야. 여기서 해석해서 A랑 B랑 C 구한 다음에 그 구한 결과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됐습니다. 그러면은 보자. 여기는 얘는 X정분선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A분의 1이어야 되죠. 맞아요? 부모가 0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걔가 얼마라는 소리야? 얘가 1. A는 얼마였다? 1이었다. 그 다음에 y정분선은 2네요. 그죠? y는 2니까. 그지? 얘가 1이었으니까 b는 2가 되겠죠? 됐습니다. 네. 오케이. a랑 b 구해놨고. 그럼 또 뭘 줬네? 가만히 보니까 0, 1 줬네. 0, 1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지? 네. 1은 1분의 c. c는 얼마였구나? 1. 1이었구나. 다 구했다. 그지? 그럼 y는 해가지고 이제 루트 가는 거야. a가 1이었죠? 그럼 b가 2였나요? c는 1이었죠? 됐어? 꼭지점 찍어주자. 꼭지점 얼마? 마이너스 1번. 그렇지. 얘 몇 번 그래프? 1번. 1번 그래프. 끝. 됐습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1번. 자, 이제 역함수 얘기네. 역함수 얘기. 역함수 얘기까지만 정리하면 오늘 끝. 진짜 금방 끝나죠. 무리함수 별거 없어.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진짜 쉬워요, 얘들아.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자, 이제 역함수를 구한다. 얘들아, 이제부터 있잖아. 역함수를 구할 때는, 오케이? 역함수, 잘 들어. 알았지? 지금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역함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미리 그래프를 그려놔.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미리 그려놔. 헷갈릴까봐요. 왜?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의역, 치역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야 정의역 치역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지 않으면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역함수도 그리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역함수는 안 그려도 되지만 원래 건 그려놨으면 좋겠어. 오케이? 한번 봐봐.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0 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프가. 그러니까 요거 한번 그려달라는 거야. 무리한 요구 아니잖아. 그죠? 요거 한번 그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 정의역은 뭐였겠어? 그러니까 y는 루트 2x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 정의역은 뭐였겠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 나갔다. 치역은 뭐였겠니? 0보다 커 나갔다. 이거였을 거야. 됐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정의역, 치역까지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역함수, 역함수를 구할 땐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해놓고 시작한다. 이게 기본 개념으로 잡혀야 됩니다. 알았죠? 그럼 가볼게요. 일단 이거 뭐 할까? y는 x 대칭하자. 오케이? 그럼 이거 x는 뭐가 되겠어? 루트. 그렇지. ey 더하기 1. 여기는? y. 그렇지. 얘가 바뀌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됐습니다? 그럼 이제 y는 꼴로 바꿔야 되니까 양변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야. 그러면 2y 더하기 1이 뭐가 됐어? x제곱 됐어. 그죠? 그리고 y는으로 바꿀까? 그럼 얘는 뭐가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었잖아.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리고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y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답을 써줄 때는 적어도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답으로 써줘야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이유는 뭐냐면 얘 있지. 이걸 안 쓰면 틀려요. 왜 틀릴까? 자, 봐봐. 요거는 뭐였어? 이거 그래프 이거 자체 맞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정의역 치역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없이 이렇게 완성을 시켜놨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니? 제일 꼭지점 몇 콤마 몇이에요? 0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죠? 0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최고차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어? 그럼 얘 역함수가 뭐라는 소리야? 얘라는 소리가 돼버리거든?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이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야. 맞아? 됐니?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치,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제 역함수인 거야. 와이프는 어디서 돼요? 정의역이 있으면 공역은 알아서 정해질 거고, 그치? 아, 치역도 알아서 정해질 테니까, 그래서 정의역만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도란 말을 한 거잖아. 적어도 여기까지는 써주세요. 오케이? 선생님은 사실 이거 끝까지 다 써줬으면 좋겠어. 정의역, 치역까지. 오케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이것 때문에라도 정확하게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들아, 문제 푸는데 급급하면 이거 못해요. 챙기질 못합니다. 문제 푸는데 급급하면 안 돼. 아, 역함수를 구하고 싶구나. 그럼 나는 얘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알아야 돼.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알아야 역함수를 구할 때 헷갈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박혀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냥 빨리 식으로 빨리 구해버려야지. 그래서 막 빨리빨리 여기까지 이렇게 해버리고선 그냥 틀려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쓰면, 이거 안 쓰면 그냥 틀린 거라고 했어요. 그지?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저기는 제 역함수가 아니야. 알았죠? 요것만 제 역함수인 거야.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여기는 얘만 역함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가보자. 이제 2차 함수를,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여기는 없네. 원래는 있어요. 발전자재에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발전자재 없네요.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거꾸로. 선생님 문제 하나 내줄게. 뭐 간단해. 자, y는 x의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있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오케이? 아니야, 요번에는 1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저기는 제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보자. 일단 여기는 얘 역함수가 궁금하니까 그냥 실패 액션 한번 보여줄게 얘들아. 어떻게 돼? y는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x 더하기 1의 제곱 y 더하기 1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괜찮니? 그 다음에 x랑 y랑 차례 바꿔줄게. 얘는 y 더하기 1의 제곱은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됐어? y 더하기 1은 루트 x 더하기 1이구나. y는 루트 x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구나. 자, 여기까지 풀이에 오류가 있었어? 딱 하나 있었어. 그렇지. 뿔마가 빠졌어.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얘까지. 그러니까 얘가 빠진 게 아니라 사실 뭐가 빠진 거냐면 얘가 빠진 거야. 그치. 여기다 양변에 루트를 씌울 거니까. 맞아? 그럼 여기는 얘가 뿔마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오케이? 그럼 여기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길이 있어? 없어? 없어. 맞아요? 알 길이 없어. 왜? 얘 지금 함수의 그래프 상태를 모르거든. 이제 가볼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자. 얘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뭐라고? 그래프 그려달라고. 그래프. X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대칭축. 네. 얘 그래프는 지금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얘는 X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치역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오네. 여기는 얘 값이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얘 가지고 이렇게 하기 전에 여기까지는 똑같겠지, 당연히. 여기까지 똑같았을 거야. 여기서 이쪽으로 바꿔. 다시.
어떻게 된 거지? 아, 여기까지 똑같겠지? 여기까지 똑같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는 과정 중에 여기는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 얘가 이쪽으로 바뀌는 과정 중에 여기는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어? 얘 바뀐 거야 지금. 여기서 이 작업 해주는데 뭐 한 거니까 지금. 얘가 원래 x 더하기 1 전체 제곱이었잖아. 아니네, 이거 안 바뀌었네 아직. 왜 갑자기 안 바뀌어 있지? 아, 여기서 바꿨네, 그지? 다시. 요거는 요 시기랑 똑같아, 그지? 요건 요 시기랑 똑같고,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때 바뀐 거야, 지금. 그지? 그니까 여기에서 바뀌겠다.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갔다,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뀔 거야. 여기까지 동의하나요? 언제 그거를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뀐 순간을 찾는 거지. 여기서, 아, 이거 할래. 이게 y는 x 대칭한 순간이잖아. 그지? 됐어? 네.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진다면, 이제 여기서 보는 거지. 여기서. 이게 분명히 뭐였어? 절대값이었잖아. 맞아? 그럼 뭘 보면 되겠어? y의 범위를 보면 되겠지. y의 범위를 봤어. 이거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지. 그럼 얘는 양수겠니? 음수겠니? 음수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요 밑으로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는 인식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루트 x 더하기 1이 된다고 이렇게. 뿔마를 없애고 그냥 저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뿔마가 아니지. 그러니까 뿔마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절대값 y가 봐봐 루트 그냥 x 더하기 1이었어라고 한다면 이거 y는 뭐겠어? 뿔마 루트 x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쓰는 거야?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얘가 지금 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는 얘가 하나로 유일하게 결정될 거란 말이야. 맞아? 지금은 여기는 얘 값이 지금 음수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는 무조건 음수란 말이지. 그럼 절대값을 풀어줄 때 당연히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 거겠지. 됐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거 넘어간다. 그럼 y는 뭐가 되겠어? y는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정의역은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들아, 역함수를 구할 때는 원래 함수를 정확하게 무조건 그려줘야 됩니다. 알았죠? 그려주고 거기서 뭘 찾아? 그려주는 이유는 뭐라고 얘들아? 정의역 치역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얻기 위해서 그리는 거라고. 알았죠? 정리를 어떻게 해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어? 아, 이거 정리? 그 정리해놔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너희가 지금 함수하고 있잖아. 지난 시간에 뭐 했어? 유리함수 했지. 유리함수는 그 역함수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형태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건 따로 정리해준 것 뿐이고, 역함수 구하는 거는 우리 역함수 파트에서, 그러니까 함수 파트에서 역함수 설명할 때 선생님 역함수 구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따로 개념이 있어, 없어? 없다는 소리야. 그냥 우리가 배웠던 그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풀고 있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맞죠? 별다른 거 없습니다. 됐죠? 알겠죠? 오케이. 다음 마찬가지지. 자, 무리함수와 그 역함수. 그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잘 봐봐. 얘들아, 너희한테 무리함수가 편하니 이차함수가 편하니? 당연히 이차함수가 편하죠. 그죠? 맞아? 네. 일단은 그래도 일단 무리함수도 편해져야 되니까 지금 무리함수로 접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봐봐. 선생님이 그 역함수 쪽 파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는 얘랑 얘 역함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네. 그럼 걔네들이 만나는 거는 y는 x 위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지. 네. 기억나요? 네.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연립하면은, 그리고 얘랑 얘를 연립한 효과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잘 봐봐. 이 무리함수, 그냥 대표적인 무리함수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 요거랑 y는 x, 요거랑 요거의 역함수는 뭐겠어? x 제곱이었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y는 루트 x, 얘의 역함수는 y는 x 제곱이었을 거야. 이해되니? 그냥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 잘 봐봐. 얘랑 연립하면은 루트 x는 x 제곱 나온다. 그지? 양변 제곱해봐. x는 뭐가 돼요? x 4제곱 되죠. 몇 차 함수 됩니까? 4차 함수 됩니다. 오케이? 자, 얘랑 연립하면 어때? 루트 x는 x 이렇게 되죠?
양변 제곱합니다. x는 뭐가 돼요? x제곱. 몇 차 함수 됩니다? 2차 함수 됩니다. 2차 방정식 됩니다. 다음, 요거랑 요거랑 연립해볼게. 그럼 x는 뭐가 돼? x제곱 되죠. 2차. 똑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랑 얘랑을 연립해서 풀게 된다면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불편함이 존재하는데, 오케이? 얘랑 얘랑 연립해도 괜찮고 얘랑 얘랑 연립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그러니까 실수 전체 범위를,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 범위를 갖는 건 사실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무리함수라는 건 항상 정의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 그죠?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 조건을 항상 달고 다니니까 얘는 정의역이 아예 정의역이 정해져 있는 그런 함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니?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할 때는 항상 뭘 신경 써줘야 되냐면 정의역의 범위를 꼭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일단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자. 얘는 어떤 느낌이냐? 일단 한번 그려봐. 얘는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1콤마 1입니다. 꼭지점이 여기. 그 다음에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됐습니다. 1번 그래프니까. 네. 됐죠? 그리고 여기는 얘 역함수의 그래프랑 얘 증가함수니까 얘는 y는 x라는 직선이랑 y는 x라는 직선이랑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네, 괜찮니? 네. 그러니까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하면 뭘 구한 거다? 얘랑 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한 거다. 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어요? 네. 다 이해되고 있어?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x는 루트 x-1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x-1 루트 x-1 이렇게 되겠죠. 네. 양변 제곱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x-1 제곱 마이너스 x-1이잖아. 네. x-1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x-1, 마이너스 1 되겠죠. x-1에 x-2가 됩니다. 그는 1과 2가 되겠네. 그죠? 여기 1, 여기 얘가 뭐야? 됐습니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겠어? 요거잖아, 요거, 그지? 1대 1대 루트이니까 루트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알았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발전의 10번으로 가봅시다. 자, 잘 봐야 된다.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줄 건데 너희가 지금부터 뭘 찾아야 되냐면 오류를 찾아야 돼. 네. 알았죠? 오류를 찾아야 돼. 자, 가볼게요. 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루트 2x-1은 x 더하기 m이라고 이렇게 했어. 두 개를 연립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양변을 뭐 합니다?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맞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쓸 준비를 하려고. 오케이? 근데 2차 함수가 아니니까 양변 제곱할 거야. 그러면 2x-1은 뭐가 되면서? x제곱 더하기 2mx 더하기 m제곱이 되면서. 됐죠? x의 제곱 더하기 2배의 m-1x 더하기 m제곱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썼고요. 는 0. 이렇게 썼어. 그죠? 그러면서 나는 판별식. 4분의 t 공식을 쓸게요. m-1 전체 제곱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 여긴 얘가 양수였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2m 이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나? 그죠? 짝수공식 쓴 게 맞아요?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m의 범위는 뭐가 됐냐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딱 답을 썼더니 틀렸대요. 지금부터 너희는 오류를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 5분 줄게. 얘들아, 일단은 여기서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봐봐. A가 B였어. 오케이? A가 B였어. 라고 했을 때 A제곱은 B제곱이었어. 이거랑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니? 이거랑 이거랑 완전 똑같은 조건인가요? 완전 똑같은 식이니? 아닐걸?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의미하는 건 정확하게 뭐예요? A는 B, 거나 A는 마이너스 B란 뜻이야.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짓을 하면서 갑니다. 어디서 그런 짓을 했지? 여기서. 문제는 저기서 뭐가 생겼냐면 오류가 생겼어.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마이너스 루트 2x-1이 x 더하기 m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이 있었다 쳐보자. 네. 오케이? 그럼 저기 이제 제곱하면 어떻게 돼? 얘가 되죠? 네. 이거 제곱해도 얘가 되고 이거 제곱해도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갑자기 제곱함으로써 억지로 끼어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억지로 끼어든 상황이 됩니다. 없었던 애가 갑자기 끼어들어왔어.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저걸 배제해야 되죠? 그렇지. 근데 잘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는 봐봐. 어떤 그래프여야 되냐면 여기가 지금 2분의 1 이렇게 돼서 이 그래프여야 되거든. 이 그래프랑 지금 누구랑 보고 있는 거야? 얘랑 보고 있는 거야. 길이가 1짜리인 직선과 보고 있는 거야. 이번엔 길이가 1이고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직선 생각해 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랑 나는 여기 있는 얘랑 얘를 연립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제곱함으로써 뭐가 갑자기 끼어든 거냐면 여기 있는 얘랑 얘가 끼어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똑같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끼어들었다는 얘기거든. 여기 있는 얘 그래프는 4번 그래프예요.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이 위에만 놓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밑에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밑에 부분이랑 같이 생각하게 돼버린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됐어. 지금 현재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얘 교점 몇 개야? 2개죠. 서로 다른 2점 만나는 거 맞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접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되면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 수 다 된다는 소리야. 다 2점에서 만난다는 소리가 돼버려. 그치? 근데 실제로는 어때? 실제로는 얘는 신경 쓰면 안 되지. 그렇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해서 쭉 내려가다가 2점에서 만나는 거 맞지만 더 내려가다 여기 있는 요 점을 통과하는 순간 더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얘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얘에 대한 존재를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없어. 그치? 없어. 식으로는 지금 얘를 양변을 제곱함으로써 지금 얘랑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식으로 찾기가 오류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지. 여기는 얘를 제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맞는 것 같잖아 느낌에. 그지?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땐 절대 아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아 무조건 식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뭘 그려달라는 거야. 항상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직접 판단하는 거예요. 얘들아 봐봐.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되는 것보다 더 어때? 위로 가야 되고. 그지? 그냥 접하는 것보단 더 어때? 아래로 가야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 포인트들 있지. 딱 접하는 순간과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을 지나는 순간 들의 그 m값을 구한다라는 개념으로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0이다 정도만 쓰는 거예요.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다시 봐봐. 접하는 순간을 찾기 위해서 난 뭘 해봤냐면 판별식을 써봤어. 판별식이 0이라는 조건을 써봤어. 그랬더니 x값이 뭐가 나왔냐면 0이 나올 거야. 이럴 때는. 오케이? m값이 뭐가 나올 거야? 0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 m값이 0인 상황이었어. 그럼 요점 지나는 상황이잖아. 그지? 요점은 2분의 1,0이지. 맞아? 누가 얘를 지나고 싶어? 얘가 2분의 1,0. 얘를 지나고 싶은 거지. m값은 얼마였다는 소리야? 요때 m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된 상황보다는 어때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되고. 같아도 되지?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얘는 같으면 안 되죠? 얘보다는 작아야 되죠?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결국 m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알았죠? 진짜 중요한 문제고 되게 많이 너희들이 놓칠 만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풀어놔. 이렇게 풀어놔. 시계만 의존해서 그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계만 의존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너희한테 어렵게 다가오는 것뿐이야. 항상 시작은 뭘로 하라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달라고. 그렇죠?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보조수단으로 식을 사용하는 거지 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지? 함수에 대한 건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서 하는 거라고 했어. 해석을 보면서 하는 거야. 뭘 보면서 하겠어? 그래프 보면서 하는 거야. 그래프 보면서 해석 다 해놓고 나서. 오케이? 그리고 아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일 때만 구하면 되겠구나. 그죠? 그럴 때 이제 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지. 순서를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얘들아 이제 더 이상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은 안 할 거예요. 이거 꼭 그래프 그려서 해야 돼요? 이런 질문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 언제까지 그려야 돼요? 항상 대답하지 선생님 뭐라고? 머릿속으로 그려져서 알아서 여기 있는 이 상황이 해석되면 그때는 굳이 그릴 필요 있겠어? 없겠어? 없습니다. 왜? 머릿속으로 해결되니까. 머릿속으로 그려지니까 안 그려도 되는 거지. 머릿속으로 안 그려지니까 그리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꼭 개념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함수 얘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좀 시간이 애매하네. 잠깐 쉬었다가 우리 10분 정도 쉴게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서 쪽 파트로 들어가 봅시다. 고생했어요.